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아주 복된 여인이 됐는데, 한나가 그 기도 내용, 한나가 자기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성경 말씀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나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자기 엄마 함나가 아마 적어놓은 거나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사무엘서를 기록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한나가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그 기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성경이 될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다.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의 자기가 만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고백이 말씀이 됐다. 그건 뭐냐면 그 100%, 100% 성령과 동행했고 그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자기가 걸었다는 뜻이잖아요. 수놓았다는 뜻이잖아요. 인생의 성공이 뭐겠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에 됐다는 것은 최고의 영적인 수준 높은 자가 된 거죠. 단지 한 어떤 아들 하나 낳았다. 물론 사무엘을 낳은 거 엄청난 그 복을 받았지만 하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 자가 됐냐, 난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던 사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 이랬다 그 만남의 그 스토리가 내가 자서전이 돼가지고 만들린다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또 한날 통해서 사무엘이랑 위대한 선지자를 주었을까? 그 섭리와 인도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신가, 어떻게 만드신가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이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 말하기를 한나가 기도하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자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행복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무엇을 사랑하고 뭘 좋아한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뻤다. 즐거움이 원천이 뭔가, 뭘 좋아한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가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기쁨, 희열, 하늘의 위로, 평강, 감사, 영적인 보유.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있는 향락, 쾌락,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강이 흘렀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 만났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아들로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감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을 감싸는 그 희열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기뻤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내 뿔이 내 권세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졌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이 원수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 주님이 내 기도를 주셨다. 주님 나는 만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놀라운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높이시고 반석이시고 이제 최고로 아름답게 하면서 심히 거만한 말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을 너 입에 대지 말지니 교만 오만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걸 아신다 이 말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요.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저울질한다니까. 저울질해. 여러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저울질하니까 괜찮아.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인다면 얼마나 그 무거운 점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도 참 가볍고 경솔한 사람 있고 정말 말 한마디가 남아 이런 중천금 무거운 사람 있고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모든 아신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참 편해. 왜냐면 사람 앞에는 설명해야 되고 이해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다 아시니까. 중심 보시니까 그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바로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는가? 누구 도움을 사는가? 하박국 선지자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할 말만 기뻐하리다. 무화과 하는 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가 없고 양이 우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구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느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시편 40편 2절 말하기를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웅덩이 수렁에 빠지면 나와야 못 나와요. 물에 빠지면 뜨기라도지 수렁은 쭉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바보도 몸부림치면 더 들어가서 쏙 들어가버려. 부도 위기야. 이자야. 완전히 도저히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환난 날을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건져주셨다. 불치병 나았다. 기적이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미끌미끌한 수렁이 아니고 반석 위에 두셨다. 그때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노래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체험했고 사랑의 하나님을 느꼈을 때에 나 같은 기도를 들으시구나. 내 기도 응답하시구나. 이렇게 하면 참 좋으시네. 너무 행복해. 그 마음의 평강, 희열, 기쁨, 교제에 그건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보니까 이사 29장 10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라 말면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하면 하나님 좀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리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심령에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심히 교만하지 말 행동을 달아보신다. 행동을. 여러분요 벨사드 왕이 교만해가지고 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게다 술을 따라라 객기분이라고. 아니 다른 그릇도 많은데 꼭 성전에 금에다가 그래다 금 거기다 술 따라 먹으면 쓰겠어? 응? 하나님 모욕하고 교만 오만하고 까불고 있네. 까불고 있어. 갑자기요 벽에 막 글씨가 무슨 아이고 저 뭐야 저 무슨 글씨가 막 글씨가 써져.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라. 메네 메네 대기 오바르신 대화보고 세 번째 부족한 보였나이다. 행동을 달아봤거든요. 그날 저녁 벨사왕은 죽어요.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냥 죽어. 메디 파산을 들어왔고 그 바벨로 어마어마한 그 성을 다 문 열어놓고 그냥 무혈 입성해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냥 그대로. 행동을 따라 보니 까불지 말라는, 까불지 말라는 거요. 까불지 말. 지식이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한나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게 놀랍잖아요. 평범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부인 나가 자기가 탐불른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보자. 나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참 감사해. 행동을 달아보신대. 저 울질하신다. 이사야 66장 이제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기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 내 말 듣고 떠는 이 중요한 설교 듣고요 아멘 아멘 막 벌벌 떨어 반들반들 해가지고 이랬더면 그러란 뜻이겠지 이런 사람 있고 아주 그대로 그대로 받는 사람 있어요 떠는 자 그러니까 이 통이하면 내 말 떠는 자 내가 돌보니와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순종하고 무서워 떨어 벌벌 떨어 경외하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거 행동을 달아보시죠 잠언 3장 3사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히 은혜를 베푸시나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은혜 겸손해야 돼 겸손 낮아져야 돼 미가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지 않겠느냐 하나님 구한 것은 뭐일까 오늘 하나님이 원한 것은 뭘까 정말 우리가 공의하고 인자 긍휼 자비 이렇게 우리 변화되게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 원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이 된 복을 주게 되는데 한나의 고백이 성경 말씀이 됐다. 이건 완전히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한나가 변화됐을까? 고난의 역경을 통과할 때에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를 선택해가지고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어떤 여자를 쓸고 봤어요. 한나가 테를 써야 되겠다. 한나를 딱 지명했어요. 근데 한나는 건강한 여자가 성태하지 못해. 잉태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장가가시 분이 낳고를 봐야 돼. 근데 한나야 사실은 너 사무엘 아들 주려고 그래. 잘 견디면 고난을 잘 이겨라. 그러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니 이 상황에 아이가 안 변겨.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막. 그래서 바싹 깨지고 낮아지고 한나가 콧대가 꺾어지고 뭐 부서지고 완전히 비천한 인생 천한 인생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 밟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보다 고난이라는 거야. 희한하게 안 되는 거 어떻게 인간의 한계 상황. 안 돼. 그때의 내 능력, 내 자랑, 내 자존심, 대단한 거 다 꺾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요. 낮아져. 그런데 장가씨 부인 나가 또 인격이 못 됐네. 응? 그만 얼마나 힘들까. 아이 못 배갖고. 그런데 배가 불러오자마자 부인 나가 배가 불러올수록 한나 앞에서 오히려 배 내밀고 타죠. 더 성질내요. 얼마나 한나가 성질나고 속상. 막. 격동했다 이거 성질. 격동. 막 화나게 만들었어. 한나가.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그때 한나가 못 견뎌. 나는. 너하고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머리 잡고 막 악착같이 싸움 붙어 없어. 사람이 화가 나면 별거 다 하거든요.
그랬지만 나는요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때 그 시험을 이겨야 돼. 여러분요 게임 누가 막 성질나게 만들어 막 건드려 막 화나게 만들어 마귀가 막 복 좀 받으려니까 지금 여기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빨리 피해야 돼. 얼른 빨리 도망가 버려야 돼. 어디로 무릎 꿇고 성질 와 버려야 돼. 막 무릎 꿇고 막. 그래서 이제 마음에 괴로워서 기도 통곡하여 서운합니다.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나실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게 그래야 사무엘을 아들 낳아도 그러나 뭐 주의 종을 안 바치거든요. 서운해. 하나님 아들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 말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서원기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음성 들리지 아니고 입술만 통해. 입술만. 엘리가 야 너 얼굴이 빨간 방에 술 한 잔 먹었냐? 아니요. 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괴로운 자라 심정을 통한 기도. 자, 나는 슬픈 여자고 나는 심정을 통한 것이 있다. 심정을 통한 것이니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누가 옆에 온지도 아니 몰라 막 몰입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심정을 막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 주님이 내 인생에 전부 알았어요. 그렇게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성령의 사람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예, 고난이 있으니까 부인아 때문에 못 견뎌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고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뭐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부인일지 하나님 만난 것은 사업에 군사 칼 들고 오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꼭 나한테 어떤 위기, 어려움, 고난, 환란, 핍박 막 나를 아주 어디로 오갈 데 없이 막 몰아쳐갖고 구덩이갖고 어찌할 길도 없어.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만나준가 보니까 시편 84편 5절의 말을 주께 힘으로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갔는 자. 자, 시온에 들어가 기도니까 심정이 하늘을 차여 시온에 들어가라고. 심정을 통한 기도,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나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어디? 아이고 눈물골짜기 울고 기도 통곡 기도 눈물골짜기를 지낼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성령의 샘이 막 터져 이른 비 단비가 내려. 아 그래서 그러구나. 눈물골짜기의 복이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면서 기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골짜기 정말 말할 수 없이 창피하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사실 복이란 거 아십니까? 응? 시온의 마음에 하나님을 딱 데려가 언제냐? 눈물골짜기. 응? 그래서 눈물골짜기. 응? 자,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일 기도 들을 것이오. 아주 기도할 것이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누굴? 하나님을 구해. 돈 구하지 말고. 축복해. 하나님을. 너는 내 나를 찾아라. 하나님 얼굴 구. 하나님 눈빛을 봐야지. 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생이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하는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말씀 내 인생에 막 그래야 돼. 또 나를 찾을 것이오. 그럼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변화를 주님 만나야 돼. 절대 만난 만큼 깊이 들어간 만큼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 그래서 하나님 위기가 기회로 역사하는데 예레미야가 34장 1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어디입니까? 감옥이요. 감옥.
사방팔 막혀있어. 감옥. 언제 이거 좀 몰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걸 만들면서 일을 행하고 만성취하는데 그 요하라니가 이같이 이르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자, 일을 행하려면 행할 수 있도록 수증기가 올라가야 담비가 내리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만나서 거기서 만나서 응답해서 주님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은혜가 열려갖고 교제가 이게 최고봉이에요. 주님의 영의 세계를 알아. 응? 만나. 그래서 바로 네게 응답하겠군 가능한 직접 만나야지 예언기도 받으라고는 거의 틀려요. 그런 기도 안 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아, 그 은밀한 비밀한 일 신령한 꿈을 보여준다는 거. 신령한 꿈. 응? 신령한 것 보여주세요. 예,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연기가 열린 게 아니에요. 응? 자, 왕의 진미를 주니까 아 우리 왕이 잠든다고. 야 너희 때문에 환관장이고 내 목이 두렵다. 그러면 11년 채식 먹고 한번 해봅시다. 어? 그 채식 먹어도 얼굴 반들반들하네. 이제 1차 시험이 거기서 합격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여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 모든 환상 꿈을 깨달아라. 어, 이제 처음부터 아니요. 채식만 시험을 먹고 그 시험을 이겨야 돼. 단계별로 연기가 열려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왕이 꿈을 꿨어. 여봐라. 내 꿈을 해석해라. 예, 해석하겠다. 무슨 꿈 꿨습니까? 너희들 박살 다 모아. 내가 무슨 꿈 꿨나 알아맞혀. 그 해석해. 왕이요, 왕이요. 아직 그런 왕 없습니다. 말씀 하소서 꿈 해석해 드릴게. 너희들 꿈 해석은 뭐 이연령, 비연령 아무 해석은 뭐 진짜 어떻게 하냐. 내가 무슨 꿈 꿨는 거 알아맞혀. 그러고 못하면 다 죽인다. 와. 나 내보내다 봐. 초대왕이 역시 머리가 비상해. 똑똑한 사람이. 리더십 역시 그러니까 밑에 딱 장악해 버려. 그럼 밑에 사람 둘려 당해. 다니엘도 죽게 되겠어. 다니엘 얼마지? 왕이 왕이 시간 좀 주시오. 그래. 기도하자. 새 친구들이 막 하나님 어떻게 되면 막 왕이 와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네. 딱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 문이고 허리는 철이고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열받가있고 등이 둘이 나라에서 때려보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큰 태산에서 영원한 나라가 생겼네. 네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나 어마어마한 그 꿈꾸고 잠을 못 잔다. 어떻게 네가 알아맞혔냐? 거기서 무릎을 딱 부려보자. 다시 말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석해보면 이제 100% 맞은 거예요. 뭐 알아맞혔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증을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고난을 통과한 얘기. 고난, 어려움. 거기서 영의 사람들인데 야, 칠판 봐. 자, 광야 여기 애굽 광야 가난. 이건 내가 특권했거든.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다 적용인데 진짜 이건 저 올라간 거. 애굽에는 육의 사람을 말하고 어? 광야는 육신에 속한 사람, 가난은 신령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세 단계가 있어요. 신령한 자, 가나안 땅에 신령한 자 이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천국을 말하는데 여기서 가나안 신령한 천국 생활을 해보라. 여기서 육신이 있어도.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여기 광야 통과하는데 이 고난이거든. 하나는 분열을 여기서 만나서 통과. 분열을 뛰어넘어야 돼. 분열을 이겨버려야 돼. 싸우면 안 돼. 기도해서 분열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버리고 심정 통하고 응답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니엘도 그때그때 고난을 위기를 넘겨요. 몰라. 그 고난을. 근데 왜 그 뭐 광야를 통과한가? 고난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풍부하지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에 속한 사람 아닌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제 영에서 신령한 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은사 받아도 아직 영에 여기 가야 열매 사랑 사랑까지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난 이 육신을 통과가 영원 육에서 이 육은 애굽이고 신령한 여기는 영이고 문제는 혼이네. 혼이 혼이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깨뜨려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자아 깨뜨리면 고난밖에 없어. 혼을 깨려면 혼 좀 놔버려야 돼. 이거 혼났네. 깨뜨리려고. 바짝 깨져버려. 혼이 깨지는 것은 뭐냐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해야 돼. 육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은 본능으로 살아. 본능, 육에서 살아. 그러면 짐승 같은 인생이야. 근데 혼으로 산 건 인격이거든요. 근데 아니고 영이 혼을 지배하려면 깨뜨려진다. 딱 깨져야 된다. 혼이 깨져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자아가 깨져. 자아가 부서지고 자아가 깨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한나 얘기요. 본문이 한나가 부인날을 통과할 때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아이를 못 낳고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서 이제 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혼이 깨지고 저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난 위기가 기회라고 참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기회가 정말 부도 위기 같아요. 이 땅 사놓고 은행 4개월 연체요. 경매 들어가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 살려줘. 3일 금식 가세요. 금식 가서 응답 주시다. 그냥 제법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3일 금식에 응답 줘서. 그 응답이 큰 집이 있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눌렀는데 안 무너지, 밑에서 뭐 받쳐 올라 안 무너진다. 그리고 신집회 있잖아요. 매일 차례하고 그래갖고 막 손만한 병에 나아갔고 그 지금은 의료보험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신입회 헬로 하지 그때는요 막 200명 사람 줄을 섰어요. 막 몰려드니까 막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희한한 병이 났고 막 그래서 중풍도 났고 막 손도 길어나고 막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죽게 생겼으니까 막 기도하고 근데 그래서 제 책이 나온 거 유기가 기회다. 유기가 기회다. 그때 이 땅 앉아서 이렇게 큰 땅 뭐 괜히 어떻게 사버렸어 그냥 엉겁게 사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야. 엉겁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 고난을 이기 넘기는데 뭘로 넘기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보니까. 내가 줄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자, 성벽을요 높은 만큼 팍 뛰어넘으면 날아버려야 돼. 근데 의리하고 적진 달리고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뭘로? 하나님이 완전하고 이제 중요합니다. 그 뛰어넘는 게 말씀이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시하니 그런 자격이 변한 보유자에게 방패시로다. 방패시로다. 그 말씀도 살아야 돼.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을 때 하나님 신령한 은혜 준다가 다시 바랍니다. 이삭이 보니까 이삭은 참 온유해요. 싸우질 않아.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물 파면 자기 물이 안 이삭을 파면 물 나와. 그러면 또 뺏어가. 그래서 그냥 다투지 않고 에색이라 또 그 다음 신나라 계속 양보만 해. 그게 로봇. 더 넓은 그다음 안 다툰 게 로봇이라. 그래갖고 번성하리라. 근데 하나님 다 보시고 그걸 시험 이긴 거거든. 안 놔두고 자기들은 반 나오는데 하나님 축복이 와. 막 루어보 더 넓은 거. 그게 더 넓은 거. 그냥 뺏어가면 내두고 그냥 나한테 팠는데 반대로 복줘. 양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다투지 마시고 양보해버리시고 루어봇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의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 여호와께 나타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루마 내 종 아브라함에서 내가 너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다 양 볼 때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이 신령한 음성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 세계를 주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내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가 특별한 여자는 아니에요. 선택이야. 근데 그냥 복은 절대 안 줘. 한나가 그냥 아몬 사무엘 받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낫다더라도 한나가 영의 사람 안 된대. 훌륭한 사무엘 키우려면 어머니가 영적으로 체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 만나야지. 아니 한나가 영적으로 뭔가 체험을 깨달아야 사무엘 위해서 깨닫고 말씀도 주고 기도해 주지. 그냥 되냐고 하나 주문 무대 키우도 못한데 말씀으로 키워야 될 건데 아 그래서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한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사무엘을 다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 또 그 다음에 예, 자녀를 다섯이나 또 주어요. 복을 주고 그리고 훌륭한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런 사무엘을 키울 정도의 한나의 삶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부인 낳고를 봐야 돼. 그 고난을 통과해야 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깨지고 영의 사람 성의 사람 안 된 사람한테 복을 주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까불고 넘어져요. 바싹 깨져갖고 죽어진 사람은 오직 하나의 은혜입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자, 주님 은혜예요. 은혜요. 말끝마다 주님 은혜예요. 은혜요. 똑같은 간증을 해도요. 내가 주님 만나 그래 복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복 받았다. 똑같은 내용 어디에 강조 좀 잡아. 나 같은 것을 내가 특별히 많이 기도한 것도 아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내 기도하다가 들어주셔갖고 이렇게 했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너무 커. 나는 능력과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것이 너무 커.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나같이 좀 해봐. 나같이 매일 철야하고 금식해보라니까. 에이구 짜잔하니 그렇게 살아 쓰겠어? 다같이 인내심이 강해야 된다니까. 계속 내가 뭐요. 네가 잘해라.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셨어. 당신도 할 수 있다니까. 어? 할 수 있어. 해봐. 그래야지 나만 하나님.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똑같은 내용도 강조지 어디냐 잘 들어보면 말아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아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복은 그냥 안 줍니다. 그럼 고난이 크다. 시험이 크다. 야, 우리 교회 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네. 와, 한 달을 배설시키고 무엇이 어쩌고 막, 막. 이야 확실하고 막 이 교회 때문에 강주 살려준다고 한국 살려주고 북한 살린다 확실해. 왜냐하면 절대 나는 너무 긍정을 보니까 야 확실하네. 복은 확실히 오게 생겼네.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아멘요? 아멘에. 아, 너무, 아니, 성경이 나 성경적 해석이잖아요. 아, 한나도 분이 낳고를 봐야지. 적당한, 안 돼. 그럼 안 깨져. 고난을 통해 깨지고 붙어진 사람만이. 모세는 가장 크게 쓰인 만다 40년 광야에서 성공하시잖아요. 다윗은 10년 또 쫓겨다니고, 뭐, 요셉도 13년입니다. 사실 요셉이. 종살을 11년, 마지막 감옥까지 갔어요. 13년이요. 어마어마한 그 기간 눈물을 세우려 그 그때 변화시켜 영의 사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쉬게 되는데 아 고난이 큰 것은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요. 이게 믿어지면 오 그렇구나 나 큰 복 주려고 그래 더 좋네 여유가 있어 부드러워
마귀는요 낙심하고 고빠지고 좌절 절망이었고 원망 그렇게 원하는데 아니요 절대로 유유히 부드러우니 예, 연결하니까 말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붙잡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장강식 분인학고를 통과해야 지금 장애물 좀 뛰어넘어 지금도 달라 남편이 지금 장애물이요 남편 뛰어넘어 뭘로 기도로 사랑으로 기도 많이 해갖고 여보 오늘 당신 조심해 오늘 꼭 어떻게 이런 일 있을 것 같아 와 당신 말도 했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기도했거든 꼼짝 못해 영적으로 잡아버려야지 말로 싸워갖고 잡지 말고 할렐루야 뭔가 안수 병이 나서 그러고 뭔가 신령한 꿈이 있고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잡아버려야지 이겨야지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고 응답받고 절대로 꾸준히 또 기도하고 근데요 그래서 돈 벌었고 복 받았은 게 무엇이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주님의 기도 들으시고 나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미 결과는 우리 새끼 밥 먹고 가거든요 그런데 주님 만났고 응답했고 사랑의 교제를 하십니까 기도의 기쁨 알고 만나고 기쁨 희열 행복 감사 너무 예수님은 맛이 여기 있는데 이 맛을 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온 것은 그래서 모든 것 로마서 8장 28절만 붙잡아 한 명의 선리로 좋은 거 아니고 합해 선을 이루니까 그저 아주 그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막 사랑한 자 로마서 8장 28절만 생각하고 콩나물 그래서 생각 콩나물 비린내 난 콩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걸 끓여야 돼. 고춧가루 넣고 소금 넣고 파 넣고 고춧가루만 먹으면 매워 소금 짜 파 안 돼. 근데 이걸 다 합해버려. 그 보글보글 끓인 것이 뭐라고요? 기도 성의 불로 끓여. 그래서 오래 끓여서 좋아. 맛이 나. 아, 그리구나. 합력에서 지금 일이 꼬이고 안 좋고 우리 교회는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랬더니 만나주시고 그랬고요 연기 열리니 사단 이기고 여러분 승리한 자가 야 그 간증이 나오고요 모든 간증은요 평범한 생활 아니에요 굴곡이 있고요 감히 상담도 안 돼 저는 우리 교회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간증이 됐고 그 책이 나오게 됐고 뭐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난 너무 나한테는 소중해요. 예. 이 밤에 그 추운 겨울에 여름에 뭐 비오나 비가 오나 누나 산에 혼자 올라가고 물론 둘이 가도 있지만 거기서 밤새 아버지. 근데 그때요 고통이 아니 행복이었고 기쁘고 행복이라는 게 이상하지만 재밌어요. 재밌던 거 아니죠. 아니 내가 힘들지 않아요. 밤새 절하해도 몇 시간 해도 그 힘들지 않고 기도가 되니까 하는 거지.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 성령이 도와주니까 주님이 나를 쓰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뭘로 사랑을 느껴요? 응답, 교제, 인도, 음성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그 영적인 사랑이 언제 위기와 고난을 그때는 만나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다 이 고난이 위기구나 그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응답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